다음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체험 관광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개장한 루지 체험장이 봄을 맞아 다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대표 특산물인 안흥 찐빵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촉촉하고 뽀얀 빵 속에 달큰한 팥소가 가득한 안흥 찐빵. 찐빵 익는 고소한 냄새와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은 횡성군 안흥면을 상징하는 풍경입니다. 최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이 안흥 찐빵을 주제로 한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 먹기만 했던 찐빵을 손수 만들어보고 안흥 찐빵 캐릭터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는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냥 먹을 때랑 다르게 되게 손이 많이 가고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각종 체험 관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장한 루지 체험장도 최근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통행이 중단된 폐국도를 활용해 2.4km의 긴 코스와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레저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13만 명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짜릿한 루지 체험 즐기시고 맛있는 횡성한우도 드시고 새롭게 개관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기면 최고의 여행이 되실 겁니다. 이 밖에도 횡성군은 지난 2018년 개관한 횡성 한우 체험관에 가죽과 솥불을 활용한 공예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 체험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 시대에 맞춘 횡성군의 소규모 체험 관광 전략이 지역에 활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